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설 연휴로 좀 쉬고 계신데 제가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좀 철학적인 그런 얘기들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철학적인 얘기라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제들일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드릴 주제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말하자면 국민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아마 민주당 스스로도 자기들은 그 소위 이념정당이고 운동권정당일 뿐이 또 특정한 지역 정세에 기반을 둔 정당이고 아직까지 전국정당 또는 국민정당 또는 그 국민 전체의 일반 의지를 대표하는 보편적 정당이라는 생각을 아마 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국힘당도 보면 뭐 소위 이제 이 한반도를 양분하고 있는 정당이고 두 지역의 뭐 대구와 또는 광주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국힘당도 그렇습니다. 국힘당도 사실은 온전한 정당은 아니죠.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부패해 있고, 권력기구를 좋아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와 같은 뭐 군인 쿠데타 정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검찰공화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그 권력지향적인 그런 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우리 사회의 낙후성, 대표적인 낙후성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민주당도 역시 더할 나위 없는 운동권 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그 폐쇄성을 가지고 있고 운동권 정당이라고 하는 내부의 어떤 응집력은 강하지만 국민 일반에게로 가는 확장성은 떨어지는 이런 부분적 정당, 말하자면 전체적 정당이라기보다는 부분적 정당이고, 어떤 일부분의 세계관만 반영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그이 민주당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는 것이 민주당은 소위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신화로 그 신화의 세계 속에 여전히 포섭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신화, 민주화 신화. 이런 것은 물론 민주당은 그 물론 과거 해방 공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정당이긴 합니다만 오늘날의 민주화 소위 민주당을 규정하는 것은 소위 8.7 체제입니다. 87체제라는 말은 흔히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87체제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이해를 하고 있지, 정확하게는 알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만, 소위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서 성립한 헌정질서의 변화. 그때 이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대통령 단임제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사회적 인식이 그때 한 단계 또 바뀝니다. 일종의 전두환 시대, 뭐 박정희 시대 이런 것처럼 이87 체제라고 하는 것이 87 민주화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의 어떤 지금까지 사회 체제를 규정짓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몇 공화국, 몇 공화국 이렇게 얘기하는 하듯이 87 민주화 체제라고 하는 하나의 체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87 체제의 주인공이라 그럼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87 체제를 끌어갔던 세력의 뭐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입니다만은 중심이죠. 말하자면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이87 체제가 지속되는 동안에 민주당은 적어도 국힘당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우위의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우리가 끌고 가는 거야라고 하는 어떤 체제의 정당성을 끌어가는 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이제 일종의 삼두 체제입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 전교조, 민노총이죠. 그러니까 전교조 민노총이 87년에 생긴 건 아닙니다만은 쭉 이제 그런 87 체제가 지속이 되면서 사회 운동 세력으로 민주당 전교조
민노총이라고 하는 삼두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하나의 구조입니다. 사실은 87체제는 97년도 외환위기로 일단 실패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 그 집권당이 김영삼의 민자당인가요? 그 김영삼의 보수당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쪽 그 소위 민주당 진영이 정치적 책임을 오히려 보수당에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회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민노총 또 정교조 민주당이라고 하는 삼두 체제가 97년도 외환위기의 깊은 원인을 제공하는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서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또는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87체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87년도 6월 항쟁이라는 것은 서구적 근대화의 운동이었습니다마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세력은 오히려 점차 제도화되는 데 실패하고 민중주의적 세력이 오히려 전면적으로 사회적 권력을 획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정교조, 민노총, 민주당입니다. 이 3대 세력은 소위 지금도 대한민국 좌파 세력의 기본을 이루는 아시아적 민중주의다 이렇게 볼수 있는 서구적 의미의 진보 좌파라기보다는 아시아적 좌익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형성이 된,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87 민주화 체제, 소위 민주화의 신화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아시아적 민중주의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 근본적 약점을 동시에 가진 체제로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지금도 뭔가 대한민국의 그 전면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인데도 뭔가 운동권은 정권 자체의 어떤 핵심을 대한민국의 중심을 못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 여전히 자기들이 저항 세력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빠져 있는 그 사실 이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거 조심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소위 영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서구적 의미의 민주주의 또는 지금 그 내각제를 하고 있는 일부 독일이라든가 뭐 이런 일부 국가의 고도로 절제된 어떤 민주주의를 제외한 적어도 20세기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를 도입한 국가 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들 중에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 대한민국 같은 또는 이후에 공산주의에 있다가 민주주의로 체제 전환을 하게 된 무슨 뭐 인도 같은 나라 뭐 또는 중국 같은 사회 말하자면 어쨌든 이제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뭐 중국 같은 사회가 서구적 의미의 민주주의로 전환되고 있느냐 하면 이건 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가 중에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지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으로 빠지게 되죠. 아시아적 후진성으로 빠지게 됩니다. 뭐 중국식의 굉장히 그 전체주의적인 이런 분위기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독일 같은 나라조차도 민주주의를 시작하고 나서 이 히틀러라고 하는 굉장히 그 전체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빨려들었거든요.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치고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다 실패하고 맙니다. 사실은 뭐, 저 요즘 고대 그리스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고대 그리스도 아테네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소위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전형적인 그 실패 구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는 구조학이 있죠. 필연적으로 그쪽으로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남미 국가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있고, 뭐 현대 그리스,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도 대부분 그렇고, 한국도 지금 그런 과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한 불안의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과잉된 의식, 우리가 민주주의 주인공이야라는 소위 운동권 의식, 이런 것이 지금 민주당의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반시장주의입니다. 시장은 나쁜 거야. 시장 경제에 대한 몰이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장 경제 체제는 불평등을 만들어내. 아닙니다. 시장 경제 체제 하는 나라 중에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한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를 하는 나라가 불평등이 세고, 뭐 중국 같은 나라, 물론 인구가 많습니다만은 시장 경제가 불평등을 용인하는 체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화 운동 또는 한국의 좌파 세력은 시장 경제는 불평등을 만들어낸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스스로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러므로써 오히려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더 만들어내는 반시장적 정책을 채택하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말하자면 생산에 대한 경시, 기업에 대한 경시, 이런 것들입니다. 약탈적인 조세 제도에 대한 정당화, 말하자면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말하자면 간섭, 기업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죠. 기업 활동이 없이는, 뭐, 그건 뭐 얘기가 안 되죠. 현대 문명은 기업 활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현대 문명은 기업 활동에, 기업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낸 기업 활동이 현대 문명의 본질인데, 그 현대 문명의 기본적 본질을 제어하고 방해하고 규제하는 첩첩의 법률적, 사회적 규제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반시장주의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죠. 시장 경제는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장 경제하는 나라는 그래도 평등에 가깝고, 시장 경제를 버리고 버리는 나라일수록 불평등에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늘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민주당은 스스로는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민주당의 지지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의 친화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유혹을 받는 것이 소위 광장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촛불 시위라는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하는 게 해야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을 규제해야 되겠다. 시장이 아니고 국가 권력을 규제하고 작은 정부를 만들고 가능하면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풍부한 복지, 갈라먹는 복지가 아니고 가난한 서민들에 대한 충분한 복지, 작은 정부, 작은 권력, 이런 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이루죠. 국가 권력이 작아져야 그 시민들이 자유롭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촛불 시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촛불 시위는 인민의 의지를 중시하죠. 인민의 집단적 의지만 있으면 뭐라도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집단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집단 이데올로기를 숭배하는 그 이제 집단의 소위 무지성을 정당화하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무지성이죠. 혁명을 찬양하고 뭔가 수틀리면 때려엎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촛불 집회의 영광을 지금도 반추하고 있는 소위 광장민주주의자들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굉장히 친하죠. 친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뭔가의 사회 불안이라든가 사회의 동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용하고 차분하고 법률이 지켜지고 하는
소위 잘 정리정돈된 사회가 아니고 끊임없이 요동치고 뭔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때려 엎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친화성이 있는 말하자면 촛불집회의 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철학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현실과 역사를 선과 악의 대립구조로 인식합니다. 말하자면 악의 세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보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는 상대주의적 세계관이 아니라 저놈들은 악이라고 보는 저자들은 악의 세력이야. 현실의 갈등을 선악의 대결 갈등으로 보고 나는 선에 속하는 사람이고 저들은 악에 속하는 사람이야. 말하자면 저들은 부자 편이야. 부자들이 떨궈 주는 뭔가의 뇌물을 먹고 저들은 부자의 말하자면 앞잡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일을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보고 자기들은 선이고 저자들은 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유화적인 생각이죠. 아주 유치찬란한 유화론적, 정치적 유화론 그 자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할 얘기는 참 이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폭동의 역사로 기억하는 겁니다. 대구 폭동, 4.3 폭동, 여순반란, 부마사태, 마산의거, 부마사태, 광주사태, 서울의 봄, 촛불집회. 말하자면 지금 헌법에다가 5.18을 넣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5.18도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5.18이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면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민들의 단결된 의지의 표명이냐. 어느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사태는 굉장히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성을 가지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군대와의 충돌, 군경과의 충돌 끝에 군대도 많이 죽게 되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되죠. 희생이 났습니다. 말 그대로 희생이 났습니다. 그래서 5.18은 지금은 민주화 운동으로 헌법적인 숭상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면으로 가만히 뒤집어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정치 운동으로서의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순수성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현실과 예를 들어 역사, 우리가 힘든 거 이런 것을 악의 세력 때문에 선악으로 보고 말하자면 5.18 같은 문제도 선악 대결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집회와 예를 들어서 혁명적 어떤 흐름, 광장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 그 다음 반시장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민주화의 말하자면 주체라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를 오히려 소외시켜서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중간 세력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에 도전하고 대한민국에 오히려 말하자면 적은 아닙니다마는 대한민국과 대립해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 이 다섯 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설사 집권을 10년, 20년을 해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국면이 오면 자기를 소수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소외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열패감의 어떤 컴플렉스를 갖게 된다. 사실은 지금은 민주당은 썩을 대로 썩은 정당이고 무슨 민주화가 이미 이건 옛날 얘기고 지역에 아주 국한되어 있고 아주 좁 세계관이 좁아서 아는 게 없고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끌고 갈 만한 지적 역량이 있느냐 그러면 택도 없는 얘기고 이런 것이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못 느낍니까? 제가 지금까지 철학적인 얘기를 거창하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을 딱 깨놓고 보면 민주당은 과연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끌고 갈 만한 지적 역량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 보여준 거 아닙니까? 부동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노동시장 계속 우린 노동자의 편이라고 떠들면서 기업들은 다 죽여놓고, 장사꾼들까지 다 죽여놓았죠. 최저임금 다락같이 올리면서 실업자나 늘리게 만들고,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엉망 만들어놨죠. 대한민국을 끌고 갈수 있는 지적 노하우가, 지적 수준이 과연 지적 담보 능력이 있느냐, 민주당이 없다 이겁니다. 못 느끼세요? 늘 위안을 하죠. 전 국힘당을 봐라. 국힘당은 우리보다 더한 놈들 아니야. 응? 검사하면서 사람을 그냥 때려서 감옥 집어넣는가 하다가 역시 권력기구라고 또 옛날에 군인들처럼 또 검사들이 일종의 구테타 정부 비슷하게 들어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저 엉터리를 봐라라고 비난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이 대한민국은 훌쩍 커져 있는데 우리는 민주화라는 그굴 속에서 그 종족주의 속에 파묻혀 가지고 뭔가 열패감이 드는 겁니다. 기회는 있었는데 해보니까 무슨 뭐그 반시장주의 하니까 안될 밖엔 도리가 없죠. 반시장을 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좋아집니까? 그건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시장주의를 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좋아져요? 어떻게 국가가 튼실해지겠습니까?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파, 이재명파, 친명, 뭐, 에? 해서 싸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했는데 그 싸움과 갈등의 근본 원인은 사실 이런 지적 열패감에 있는 겁니다. 뭔가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이 아닌 것 같다는 열패감이죠. 아니게 놀고 있는 겁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